일어나, 김둘. 아, 싫어. 언제 잘 거야? 아, 일단 나좀 어떻게 해주고 주무시지? 살았다. 됐지? 아니, 근데 언제까지 잘 거야?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도 좋고 이대로 있을 거야? 약속 같은 거 없어? 아,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아휴. 마시지 말라니까. 막걸리 지금 네가 데려갔거든? 한 잔에서 멈췄어야지.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도 아니면서. 근데 숙취에 뭐가 좋아? 내가 무슨 시린 줄 알아?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게? 어제는 잘만 알려주더만. 나 그냥 잘까 봐. 아니야. 김쫄, 알려줄게. 나가자. 오케이, 내가 나가준다. 아이, 간지러워. 그만해. 내려줘. 여기 시장 아니야? 나 요리해서 먹을 게 없는데. 나도 그럴 생각 전혀 없어. 전주하면 생각나는 음식 뭐가 있지? 헐, 설마 비빔밥 먹자 그런 거야? 설마. 그럼 숙취에 좋은 거. 견디셔. 견디. 아휴, 말을 말자. 도신랭에서 알려드립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콩나물국밥. 남편 술기라고 끓였던 것이 이제는 전 국민의 콩나물국밥이 된 현대호. 아삭한 식감의 콩나물과 적당히 풀어헤친 계란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한 삼백집. 오후 2시면 문을 닫아 여행자들을 얼리버드로 만든다는 미가오. 전주는 그야말로 춘추 콩나물국밥 시대. 여기 엄청 오래됐나 봐. 이것으로 말씀드리자면 토렴식 콩나물국밥의 원조, 현대옥 되시겠다. 그래? 근데 토렴식? 끓여놓은 육수를 밥이랑 콩나물에 부어넣는 방식인데 바쁜 시장 사람들이 후루룩 먹고 다시 일하러 가기가 좋았대. 여기 뭔가 정감있고 좋다. 마음이 푸근해. 맛있게 드십시오. 왔습니다. 안 돼! 그건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먼저 술안에 국물을 서너 번떠 넣는다. 김을 부셔 넣는다. 휘휘저어 호로록 먹는다. 이게 정석입니다. 막걸리로 놀란 너의 위장을 좀 부드럽게 달래야 하지 않겠어? 고소해. 이 날것의 신선한 스멜. 술안은 예고편이라고. 근데 저 아저씨는 콩나물에 술안을 찍어 먹는데? 간혹 고수들은 저렇게 먹기도 해. 콩나물국밥도 먹어봐. 콩나물의 아삭함에 통통한 오징어라니. 이 만남 찬성이야. 국밥 위에 바삭한 김을 얹으면 화룡점정. 맛있다. 입이 심심하다 싶을 땐 오징어 젓갈 한 입이면 온다. 나의 위장에 평화가 온다. 이제 좀 진정되는 것 같아. 근데 좀 아쉽다. 소실래,
이것만으로는 배가 안 불러. 뭐 더 먹을 거 없을까? 당연히 있지. 바로 모주. 모주? 너 지금 장난해? 또 술이라니. 아니, 모주는 술이라기보단 약이라고. 감초, 생강, 대추, 계피, 인삼 이런 것들을 넣고 엄마의 사랑과 정성으로 달인 어미모 술주, 모주. 좋아, 그럼 도전. 이모, 여기 모주 한 잔 주세요. 네. 계피향 좋다. 왠지 익숙한 향이야.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진달까? 엄마 보고 싶다. 그리움은 술로 달래는 법. 아, 이건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듯 달큰한 맛이야. 이모, 한 잔 더 주세요. 조금만 마셔. 김툴, 안 돼. 아이, 아휴. 아, 기분 좋다. 좋은데 엄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주말에 엄마도 보러 가고 그래. 아, 추운다. 술 아니라더니. 그래도 마셔서 기분은 좋잖아. 인정. 봐준다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오늘도 난 행복해. 바람 불어줘. 여전하네 또 술래는.